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승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결이라는 부끄러운 순간에 서 있습니다. 이미 통과되고 추진되었어야 할 법안이 대통령의 무자비한 거부권으로 재표결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국민 앞에 오만의 고개를 드는 정권이 부끄럽고 국민의 생명과 의견을 외면한 채 대통령과 여사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국회의원이 부끄럽습니다. 국민 60%가 넘는 찬성을 보내시는 법안이 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다시 사장될 것인가, 아니면 절박한 민의를 받들어 이 상고를 극복할 것인가, 이렇게 두 갈림길에 선 국회를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다시금 불안의 눈길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고 최혜병이 순직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365일 4,380시간 살아있으나 죽은 자의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최혜병을 가슴에 묻고 진실을 밝히고자 처절히 싸우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서의 책임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의 열망을 담은 순직 해병 특검법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거부권을 행사하며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입니까? 대통령은 답하십시오. 이것이 진정 나라입니까? 이번 여름도 전국 곳곳에 폭우가 내렸고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대민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또다시 수해 복구에 참여하고 있고 그 부모들과 가족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 특검법이 통과되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이 특검법은 순직 해병의 사망 원인, 수사 외압 과정 등 범야권과 국민의 뜻을 모아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안입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지 않고 거짓을 반복한다면 어떻게든 반드시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 이런 당연한 사실을 이 나라 공직자들과 권력자들에게 주지시키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생태 같은 우리 자식들을 비슷한 위험에 빠뜨리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법사위 청문회를 통해 최혜병의 순직의 원인이 임성근, 그 사람이 수시로 말을 바꾸는 등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 임성근을 삼성 사성 장군을 만들려고 했던 이정호와 송호정이라는 사람이 주도했던 멋진 해병이라는 존재, 이정호 씨가 말하는 내일 3부 체크하삼이 골프장의 3부가 아니라는 사실, 권력자들과 연결되는 정황들이 끝없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최혜병 순직과 외압에 대한 수사는 끝까지 축소, 은폐되고 있습니다. 수사의 칼날이 향해야 할 곳은 외면하고 수색을 막으려 했지만 책임을 통감하는 이들에게 칼날을 휘두르고 희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마저 대대장 2명에게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 대대장들은 순직 전날 내성천 경유에 병사들 수색 보내면 위험하다고, 안 된다고 막으려 했던 지휘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책임이라며 최혜병 영전을 찾아 고개를 들지 못하고 통곡한 지휘관입니다. 그런 대대장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압력을 행사해서 수중수색을 시키고 훌륭한 공보활동이라 찬탄해놓고 청문회에서조차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 그 사람을 단죄하지 못한다면 어느 누가 다시금 자녀들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혜병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라. 진실을 밝혀서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밝혀라.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부모의 마음을 짓밟는 공권력을 단죄하라. 이것은 바로 국민 여러분께서 22대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는 대통령의 영향을 받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여당으로부터 자유로이 독립되어야 한다. 다름 아닌 검사 윤석열이 활약했던 최순실 박근혜 특검 백서에 쓰여진 문장입니다. 여기 계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여야를 불문하고 순직해병의 죽음의 원인과 수사의 외압의 진실을 밝히려는 국민의 명령을 따라서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식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최혜병 죽음과 외압의 진실을 애타는 부모의 심정으로 꼭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가세요. 인사하고 네. 네, 김승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